조세일보에서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공매도 물량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았어요. 셀트리온 실적 호조와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등으로 주가도 상승. 한국거래소 집계 공매도 잔고 4위, 전체 거래량의 비중 3.12% 차지. 이 셀트리온 주주들은 지금 주가 상승한 거를 하나도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세일보 김대성 기자께서는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네요. 우리는 전혀 이거 동의하지 못하죠. 셀트리온은 지난 3일 공매도 재개된 후 사흘간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지만 공매도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공매도 잔고 금액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좀 아쉽죠, 그런 게.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공매도 재개 직전일인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셀트리온 총공매도는 111만 7,022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 공매도 물량은 지난 4월 30일 3,763주에 불과했으나 공매도가 재개된 후 5월 3일 27만 7,700주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날 셀트리온 거래량 193만 1,130주의 14.4%를 차지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4월 30일 26만 6천원에서 공매도 재개 첫날에 무려 6.2% 급락한 24만 9,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는 5월 6일까지 4일간 계속됐다. 5월 4일에 공매도 물량은 전체 거래량의 14.2%, 6일에는 20.6%까지 상승하며 공매도가 거래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잔고량은 5월 18일 현재 430만 2,952주에 이르고 있고, 상장 주식수 1억 3,791만 주의 3.12%에 달하는 비중이다. 셀트리온의 지난 4월 30일 공매도 잔고량은 376만 주, 상장 주식수의 2.74%에 이르렀다. 공매도가 재개된 후 셀트리온에 대한 실질적인 공매도 잔고량은 53만 주가 늘어난 셈이다.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 재개 후 지난 18일까지 111만 주를 시중에 쏟아내면서 한편으로는 절반이 넘는 58만 회주를 상환하며 전체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셀트리온이 선보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경우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셀트리온의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눈치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공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18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 가운데 셀트리온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위죠.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메릴 린치 인터내셔널과 모간 스탠리 인터내셔널 PLC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공매도로 인해 수차례 근혹을 치른 기업이다. 셀트리온에 대해 공매도 물량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공매도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추가 개선 목소리가 높다. 공매도 추가 개선 해야죠. 우리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힘을 합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한 투연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